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문제 2회 실무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상사는 완구를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이며 당기 회계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 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한국 상사 확인하시고 구분이 개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오른쪽에 첫 번째 회계연도 3기 사업자 등록번호 빨간색 나온 내용이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십시오. 일반 과세 맞고 대표자명 맞습니다. 계업연월일 밑에 보면 돼요. 17번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주소 맞고요.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종목, 완구 맞습니다. 가운데 그 점은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므로 맞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세무서가 틀렸네요. 예, 서대문을 서초로 바꿉니다. 상단에 서초라고 쓰시면 빠르겠네요. 예.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계정 과목과 금액 하나씩 보고 확인하는 것이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봅니다. 자, 바드럼의 대손충당금이 입력이 안돼 있네요. 자, 밑에다 입력합니다. 대손이라고 치셔서 바드럼의 대손충당금을 선택하시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바드럼 바로 밑에 가게 하려면 예, 상단에 F12 조회를 누르면 되죠. 이거 누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다 맞네요. 예, 오른쪽 봅니다. 당기 차입금이 틀렸습니다. 1500만 원으로 고칩니다. 예, 다 맞습니다. 자, 앞계 차변과 대변을 보시고 일치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자, 두개 틀렸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한국 상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 계정에 다음 내용의 조교를 등록하시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좌측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를 누릅니다. 중간에서 퇴직급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 현금 조교란에 조교 넘버에 번호 2번을 넣고요. 지문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입력합니다. 지문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띄어쓰기를 하셔서 입력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지문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넣으시고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 주소만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777번 독산상사 유형에서 동시 사업자 번호 입력하시고요. 사업자 번호는 숫자만 계속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날짜는 본인이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1번 7월 3일. 지난달 매출 계약한 하나 상사에 상품 300만원어치를 판매하고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 중 100만원은 자, 계약금이 얼마인지 안 나와있죠?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하다. 자, 계약금이 안 나와있으므로 날짜를 보고 그 계약일에 계약금 회계처리를 했을 것이므로 확인합니다. 6월 28일을 입력하십시오. 일자란에. 자,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계약금 받은 게 나옵니다. 30만원 확인되네요. 선수금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정답을 써봐야죠. 첫 번째, 상품을 매출하고 판매하고 라고 나온 거는 상품 매출입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300만원 수익의 발생. 차변의 계약금은 선수금이죠. 자, 물건을 줬으므로 부채 감소. 차변의 선수금.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현금 100만원 차변에 쓰시고,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상품을 팔고 외상한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문에 금액이 안 나오면 날짜를 보고 확인을 한 후에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 자, 2번 보겠습니다. 7월 13일입니다. 해피 상사의 상품 700만원어치를 판매하고 상품 매출이죠? 판매 대금 중 500만원은 해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고 외상매입금과 상계했다는 말은 외상매입금 없애고 이런 말이니까 외상매입금 차변에 써야 돼요. 부채 감소.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소금으로 수취하다. 상품을 팔고 약소금을 받았으므로 받으러움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 넣어야 되므로 외상매입금과 받으러움의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를 복사하실 때 거래처 이름을 한번 입력했다 그러면 플러스 엔터 이렇게 치십시오. 그게 빠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7월 16일 회사의 업무용 건물 지급 시 취득 시 건물 대금 1,700만 원과 취득세 9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세는 건물로 처리하는 거죠?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재비용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차변의 건물 대변의 현금이 되겠네요. 자, 이거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1,790만 원. 1,790만 원. 물론 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바뀌었습니다. 8월 6일 모구촌 갈비에서 영업부 종업원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30만 원은 올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영업부 종업원이 회식을 했으므로 차변에 써야 될 이름은 판매관리비의 봉유생비입니다. 자, 그 금액은 3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은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8월 20일 당사가 대한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의 계좌이체되다. 단 선이자는 바로 비용처리함. 자, 대한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 제하고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자는 차입했다는 이자니까 즉시 비용처리하라고 그런 거고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차변이니까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4개월간만 쓰기로 했으므로 상환일이 1년 이내이므로 단기차입금,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차변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30만 원 뺀 거 1170, 대변의 단기 차입금.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10월 1일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밀안 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항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이 계정 과목 받으러미죠? 거래처는 포항 상사고 거기다 밑줄 긋고요. 그거 배사 양도해서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따라서 정답은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이니까 차변에 쓰시고 대변에 받으러움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입력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외상매입금과 받으러움에 정확하게 거래처를 입력하시고요. 거래처는 코드번호까지 반드시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10월 5일 금강상사의 단기차입금 1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차입했다는 이자니까 8만원을 당점 보통예금 계좌에서 금강상사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다.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말이므로 차변에 단기차입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채의 감소가 차변이죠. 네, 그리고 채무임으로 거래처 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 비용의 발생 차변,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종업원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근로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 19만 원을 관할 세무서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분 포함은요, 예수금이죠, 예수금. 그 예수금 납부했다라는 거니까, 예수금 부채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 납부했습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출금으로 넣으면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출금, 19만원 넣으시면 빠르죠.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5번 문제는 오류를 정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정정하는 방법은 해당된 날짜를 치는 거죠. 그래서 5월 12일이라고 먼저 치십시오. 5월 12일. 수선비 500만원의 보통예금 인출은 차량 운반구의 자본적 지출로 확인되다. 이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선한 게 차량 운반구의 자산의 가치를 올렸으니까 자산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처리가 돼야 되므로 이 수선비를 차량 운반구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코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한글로 차량이라고 써서 차량 운반구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2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7월 8일로 바꿔주세요. 미래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 이체한 금액 13만 500원에는 송금 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거래는 첫 번째 거네요. 예. 외상 매입금 13만 500원, 보통 예금 13만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3만 500원에 500원은 송금 수수료다라고 그랬으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외상 매입금으로 묶여 있죠. 따라서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외상 매입금은 13만 원이고 수수료가 500원이므로 그 500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그 대변은 보통 예금 맞고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의 금액을 13만 원으로 바꾸고 엔터를 치고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눌러서 수수료 비용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 금액 500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6번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6번 문제는 12월 31일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12월분 사무실 임차료 100만원이 미지급되다. 자, 그러면 이거 올해 비용 처리하라는 그런 말이죠. 차변의 임차료 되겠고요. 대변에 이 지급일이 언제인지 제시가 안 되어 있으므로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다 맞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다 맞아요. 참고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결산시의 차이점은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미지급금을 써야 돼요. 자, 그러지 않는다면 미지급비용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기분 영업용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50만원이고 영업부 사무용 비품 감가상각비는 30만원이다. 자, 회계 처리가 차변의 감가상각비죠? 네, 둘 다 감가상각비이므로 합산해서 하세요. 80.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따로따로 넣는 거예요. 유형 자산별로 관리하므로 첫 번째 차량 운반구 거 209번으로 50만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비품 거 감가상각누계액으로 3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잘 보시고 예, 처리하시면 돼요. 3번.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두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합계잔액 실산표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4번도 기말상품 재고액은 64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이 문제를 풀려면 합계잔액 실산표에 가는 거죠. 그래서 3, 4번 문제가 혹시 동시에 나오면 두 개는 전부 다 합계잔액 실산표에서 조회해서 푸는 것이므로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실산표를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12월 치셔서 12월 31일 되게 만드시고요. 계산기를 꺼냅니다. 첫 번째, 외상매출금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을 봅니다. 아, 잔액란을 확인해서 보셔야 돼요. 9,188만원 곱하기 1%. 자, 빼기 해야 될 거,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 85,000원입니다. 자, 그 숫자를 써놓으시고요. 833,800원이죠? 두 번째, 받으러움의 잔액 6,780만원 곱하기 1%. 빼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잔액. 네,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공식을 잘 외워두시라고 그랬는데, 자, 기말의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추정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퍼센트로 제시됩니다. 빼기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서 설정한다고 그랬죠? 이걸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상품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이왕에 들어온 김에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기말에 실사했는데 상품 재고가 640만원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장부의 상품 재고는 잔액을 보니까 1억 2825만원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 금액에서 계산기를 꺼내서 640만원을 빼요. 640만원만 장부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팔린 걸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걸 뺍니다. 이거 빼면은 이게 상품 매출원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1억 218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연속으로 회계 처리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부터 하겠습니다. 차변에 한꺼번에 합쳐서 하세요. 대손 상각비.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 대손충당금, 자, 그 다음에 기말상품 그 재고하고 관계되는 매출원가 처리는 5번 6번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산차변 결산대변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 자료를 조회하실 때 합계잔액 실산표에서 조회하고 있는데요. 앞에 혹시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상품 문제가 나온 게 있고 여러분이 혹시 문제를 푸시다가 틀리면 이 잔액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도요,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의 그 잔액으로, 실산표에서 조회된 그 잔액으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서 회계 처리하시면 맞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푸셔야 되겠습니다. 장부조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수업용 프로그램에 답안 저장 버튼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버튼을 눌러서 장부조회 정답을 입력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1번. 1, 4분기 1월부터 3월.
그 가로에 있는 게안 써줄 수도 있으니까 1사분기는 1월부터 3월이고 2사분기는 뭐 4월부터 6월이고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달은 올은 매돌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어느 달에 가장 적게 발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총계정 5장 가라고 그랬죠. 우리가 장부조회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총계정 5장이 가장 빠릅니다. 자, 1월부터 4월 계정 과목에 현금을 두번 치면 됩니다.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지출이니까 대변을 봐야 되거든요. 대변에 금액을 보시면은 정답은 알수 있겠죠? 정답은 3월에 가장 많이 지출됐습니다. 3월이 되겠고 3,664만 9,730원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만 찾으시면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그 기간이 더 길면 더 찾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어느 달에 가장 많고 적으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라는 거. 자,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는 겁니다. 예, 거래처 원장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잔액란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잔액으로 물어보니까 잔액란에서 예. 4월 30일을 두번 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에 외상매출금 넣으시고 코드번호 모르면 이게 풍선도움말 눌러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에 대해서는 가장 외상매출금 잔액이 많은 거래처 그랬으니까 전 거래처를 조회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 거래처를 조회하고 싶다면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를 두번 치면 됩니다. 첫 번째에서 엔터 치고 두 번째에서 엔터 치면 전 거래처를 조회하게 됩니다. 잔액을 봅니다. 잔액이 가장 많은 그 거래처는요, 지금 원하고 있는 거는 금액만 원하고 있죠? 예, 거래처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그 초민왕구인데 그 금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3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가 증가되었는가라고 그랬네요. 전기말 대비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들어가라고 그랬죠? 전기말 대비 이렇게 나오면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6월을 치시면 일단은 전기말에 만들어진 그 재무상태표 자료가 나오고요. 6월 쳤으니까 6월까지, 올해 입력한 6월까지 자료가 나옵니다. 유동부채 가셔서 이 금액을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예, 빼기 하시면 되겠는데, 계산기 쓰시는 거 권장하고, 만약에 계산기를 지참 안 했다면, 프로그램 하단에는 항상 계산기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예. 그 계산기를 꺼내서 쓰셔도 됩니다. 예, 사용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금액, 이 금액을 갖다가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빼기 하시고, 예, 빼기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뺄 금액을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이시면 그 금액 금방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4,935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